2%라는 사망률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안 받고 지내시게 되면 결국 심장 문제로 위험해지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황호영 교수입니다. 저는 심장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 흔히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이라고 알고 계시는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심장이 혈액을 짜주면 심장에서 연결되는 대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각종 장기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대동맥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혈관까지가 바로 심장 자체를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입니다. 관상동맥은 보통 그 직경이 1mm에서 3mm 정도 되는 작은 혈관입니다. 보통 대동맥의 왼쪽에서 좌관상동맥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우관상동맥이 시작되는데 이 혈관들이 계속 혈관까지를 내면서 심장 근육 전체에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시작되는 좌관상동맥은 시작하자마자 좌전하행지 및 좌회선지라고 불리는 두 개의 혈관으로 바로 갈라지기 때문에 흔히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개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상동맥이란 말은 이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어서 마치 왕관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이게 된 이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동맥들은 젊을 때는 혈관벽이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동맥처럼 큰 혈관은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점점 벽 자체가 늘어나는 쪽으로 변형이 되고 관상동맥처럼 작은 혈관은 혈관벽에 기름기, 피딱지 이런 것들이 끼면서 좁아지는 협착의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관상동맥 협착증 혹은 관상동맥 질환은 대동맥이나 다른 혈관들의 동맥경화와 마찬가지로 보통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이러한 만성질환들과 연관이 있고 생활습관 중에는 흡연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면역성 혈관병이라고 부르는 다카야수시 동맥염, 가와사키병 등 다른 혈관 질환의 일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으로 공급되는 피가 모자라게 되고 심장에 피가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왼쪽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심장 자체에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 분포가 없다 보니까 이 심장을 대변하는 피부 영역이 좌측 가슴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쉬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심장이 하는 일이 적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심장이 혈액을 짜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하다 보니 심장 자체에 필요한 혈액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운동 시에 열심히 일하는 심장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할때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활동을 쉬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관상동맥 협착증에 의한 통증이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협심증이라는 증상입니다. 이 협심증은 한문인데 그대로 풀어보면 심장이 좁아지는 증상이라는 뜻이고 결국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흉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 많이 들어보신 심근경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상동맥이 아예 완전히 막혀서 혈액 공급이 전혀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썩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심증만 있을 때는 증상은 있지만 심장 근육 자체에는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 근육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손상 부위가 넓으면 상당히 위험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혹은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심근경색이 생기면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심부전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흉통이 느껴지고 병원을 방문하시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고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겪으시는 분만 계시면 관상동맥 질환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헌데 평소에는 통증이 전혀 없었거나 혹은 미세한 통증은 있지만 큰 의미 없이 넘기면서 지내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는 흉통으로 내원하셔서 진단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중에도 가끔 위험한 상황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좁아져 있는 부위보다 더 앞쪽 혈관벽에서 아주 작은 기름 덩어리만 떨어져 나가도 좁아져 있는 부위를 완전히 틀어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는 다른 심장 질환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상동맥 협착증을 다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심장 질환의 치료가 그렇듯이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도 내과적인 약물 치료, 흔히 스텐트라고 알고 계시는 경피적 시술,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의 결정은 협착이 심한 정도나 좁아져 있는 혈관의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하고 복잡한 병이 있을 때, 그리고 좁아진 혈관 개수가 많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수술 적응증이 하나 있는데, 이 관상동맥의 세 가지 혈관까지 중에 심장의 가장 넓은 부분을 담당하는 혈관이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 중에 좌전하행지라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 좌전하행지의 시작부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비록 한 개의 혈관만 침범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수술적 치료법은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 부위를 넓히거나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좁아져 있는 부위보다 더 뒤쪽 위치에 관상동맥 대신 혈류를 공급해 줄수 있는 다른 혈관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름이 관상동맥 우회로술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도로의 중간에 좁은 곳이 있어서 차가 자주 정체될 때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좁아진 도로를 넓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새 우회도로를 추가로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상동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다른 혈관들을 사용하는데 이 혈관들을 우회도관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우회도관으로 내흉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운데에는 심장 및 각종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슴뼈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뼈 안쪽에, 양쪽에 각각 좌내흉동맥 및 우내흉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왼쪽에 있는 좌내흉동맥이 관상동맥 우회로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우회도관입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1960년대 심장 수술이 막 시작되고 발전하던 시절부터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수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술이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세부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우회도관을 써서 수술을 할지, 우회도관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관상동맥에 연결을 할지, 또 관상동맥 연결 시에 심장을 대신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면서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뛰는 심장의 상태에서 수술을 할지 등 환자분들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외과 의사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슴뼈 안쪽에 있는 좌내흉동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혈관은 위치도 왼쪽에 있는 심장과도 가깝고 또 혈관의 굵기도 관상동맥하고 비슷하고 혈관벽의 특성이 동맥경화가 잘안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관으로 사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결과가 좋다는 것은 결국 수술해드린 지 5년, 10년이 지나도 관상동맥 연결 부위가 막히지 않고 혈류가 잘 유지될 확률이 높아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재발할 확률이 현저히 낮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좌내흉동맥을 관상동맥 중에 가장 중요한 혈관인 좌전하행지에 연결해야 된다는 점은 모든 흉부외과 의사들이 인정하고 지키고 있는 중요한 수술 원칙입니다. 전형적인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가슴의 정중앙을 절개하고 가슴뼈를 반으로 가른 후에 심장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필요시에는 심장을 대신하는 기계장치를 거치하기도 용이하고 세계의 관상동맥 혈관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부절개도 길고 가슴뼈도 완전히 절단해서 벌리고 심장에 위치하는 혈관을 다루는 수술이다 보니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에 심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출혈, 감염, 다른 장기의 손상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 위험성은 약 2%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명의 환자분이 수술을 받으시면 98명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2%라는 사망률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낮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안 받고 지내시게 되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지 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심장 문제로 위험해지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도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일주일 전후면 퇴원하실 수 있고 수술 후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절개에 의한 통증도 거의 없어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가슴뼈를 절개하다 보니까 이 부위를 다시 무균철사로 봉합해드리는데 이 뼈가 완전히 아물게 되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는 상체를 적극적으로 쓰는 운동,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야구, 골프 등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로봇을 이용하는 최소침습적 관상동맥 우회로술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외과 분야도 그렇고 여러 심장수술 분야에 최소침습적 수술이라고 불리는 절개를 적게 하고 혹은 다른 부위를 절개하고 내시경 등을 이용하는 수술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의 경우는 절개의 길이를 줄이고 가슴뼈의 일부만 절단하고 수술하는 기법이라든지 갈비뼈 사이에 절개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절개 흉터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위치가 옆으로 바뀐다는 미용적인 장점뿐 아니라 가슴뼈를 절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회복 속도 또는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시점 이런 일들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로술의 경우에도 왼쪽 갈비뼈 사이에 작은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 최소침습적 관상동맥 우회로술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수술법은 좌전 하행지에만 변변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심장 자체가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 공간을 통해 접근하면 좌전 하행지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이 좌전 하행지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회도관인 이렇게 흘러가는 좌내흉동맥에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주 유용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침습 수술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모든 최소침습 수술이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개가 작고 공간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외과 의사가 손으로 수술기구를 조작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빈치 로봇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이 기구는 가늘고 긴 로봇 팔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수술 절개 부위의 위쪽과 아래쪽에 약 1cm 미만의 작은 절개를 해서 로봇 팔 두 개를 넣고 외과 의사가 밖에서 원격으로 로봇 팔을 조종해서 좌내흉동맥을 떼어내는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팔을 이용해서 좌내흉동맥을 떼어낸 후에는 원래의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외과 의사가 직접 본인의 손으로 좌내흉동맥을 좌전 하행지에 문합해 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상동맥 우회로술에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좌전 하행지만 좁아져 있는 경우 주로 사용하고 요즘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혈관인 좌전 하행지는 이렇게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적 수술을 해드리고 이후에 수술 후 하루 혹은 이틀 이내에 스텐트 삽입술로 다른 부위를 마저 해결해드리는 하이브리드 수술이라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상동맥 질환 및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흉부외과 교수 황호영입니다. 감사합니다.